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요금제에 할당된 데이터가 부족해서 안 그래도 비싼 요금에 추가 요금까지 걱정해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지난주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했죠. 그런데 과연 요금이 더 싸질까요? 지난주 LG유플러스가 막내외 음성 및 문자, 데이터, 부가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발표했고요. 비슷한 시간대에 SK텔레콤과 KT도 유사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요금제를 발표하는 도중 SK텔레콤이 유사 요금제 출시 자료를 배포하면서 논쟁이 있기도 했는데요. 통신사들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기존보다 혜택이 더 커지거나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요? 통신요금은 청구서상에서 표시되는 명목요금과 여기에서 약정 할인을 뺀 실질 요금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싼 곳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3년 전 출시된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5만 4천 원의 명목요금과 3만 6천 원의 실질 요금이 들도록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LTE 시대가 열린 이후 통신료는 더욱더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명목요금 7만 9천 원, 실질 요금이 6만 1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LTE 데이터 무제한 수혜는 통신사도 아니고 고객들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 서비스 기업들일 수 있는 거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제한 없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맞지만 통신사들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많이 쓰면 속도가 떨어지도록 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LTE 무제한 요금제, 과연 더 저렴해지는 것인지 살펴봤고요. 저는 김성은이었습니다.